오늘 우리 밖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우리 가족이 먹을 음식은 오징어 김치전이에요. 그냥 김치전만 저기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해물로서 오징어가 요새 금값이잖아요. 두꺼운 오징어를 김치 절반하고 오징어 절반 이게 1대1의 비율로 이렇게 넣어서 양파 좀 썰어 놓고 김치 아주 잘 익은 김치를 송송 썰어서 지금 오징어 김치전을 하고 부치고 있는데 이 오징어 김치전은요 오징어가 톡톡 씹히는 맛도 있고 이것을 아주 김치전을 더 한 단계 더 격상시켜요. 그리고 이제 김치전이 갖지 못한 단백질 공급원으로도 좋죠. 오징어에는 단백질이 이렇게 풍부하고 해줄과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이 김치는 익으면서 여러 가지 그 우리 뭐 위에라든지 이런 그 요크루트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많이 갖고 있죠. 그 소화를 돕기도 하고 유산균들이 들어있어서 아주 근데 우리는 간혹 여기다 치즈도 뿌리는데 오늘은 오리지널 김치전을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오징어를 충분히 넣어서 절반은 오징어고 절반은 김치예요. 아주 맛있게 구워지고 있네요.